여호와의 이름, 오늘 이름이란 그 소재, 뭐 주제이기도 합니다. 소재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베이스되는 말씀은 잠언 22장인데요. 22장 1절 보면은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이렇게 이제 우리의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이제 명예, 영어 번역도 명예라고 나오지 않고 이름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원어에는 어떤 순서로 기록이 되었냐면은 테카라 이름을 부자 되는 것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명령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굉장히 부자지요. 부자인데 우리가 이제 그 얼른 이렇게 솔로몬의 지혜서를 보면서 경영학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그 세상에 그 부자가 글을 써서 남기려고 했으면 부자 되는 글을 썼겠습니까? 아니면은 부자가 헛되다라는 글을 썼겠습니까? 나중에 전도서를 쓰면서 모든 게 헛되다 했으니까 이 잠언에 나오는 이야기 또한 경영학서가 아닌 거예요. 잠언에 나오는 모든 글들이 다 부자 되는 것은 헛된 일이야, 이 이야기를 잠언에서 썼습니다. 그러나 표현은 뭘로 했냐면은 진정한 부자가 뭐냐라는 걸 계속 이야기를 하려다가 보니까 이 부자를 이야기를 했을 뿐이에요. 자, 오늘도 자 잠언 22장 1절에 보니까 많은 재물보다 이름을 택해라 그랬는데 여기 이제 그다음 또 나오죠. 은이나 금보다 뭐의 은총을 선물을 택할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은이나 금은 내가 노력하고 장사하고 경영하면 얻을 수 있는데 선물은 어떤 것입니까? 누가 주어야 내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높은 사람들은 선물 받지를 않습니다. 제가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생일 때 좀 섭섭한 것들이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생일 때 아버지가 선물을 못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니까 여지껏 아버지는 주는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물을 못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선물을요 만든다라는 것은 이건 헛된 거예요. 여러분, 선물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선물은 누가 내한테 주기를 바라야 되는데 여러분 사실은 자식들이 내한테 주는 것은 선물이 못 됩니다.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왜 선물이 아니냐면은 내가 그것을 받고 감격할 만한 그것이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주는 선물은 뭐가 선물이냐면은 물질이 선물이 아니고 그 선물 속에 담겨 있는 마음이 선물인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선물 받는 것보다 은이나 금, 일절처럼 은이나 금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오늘 잠언 22장 몇 절 더 보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시는 여호와라 그랬는데 왜 2절 말씀이 나오느냐면은 이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돈 많은 자들, 돈 좋아하는 사람들아 하면서 가난한 자 무시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3절에 보겠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며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여기 슬기로운 자는 뭐 어떤 자니까 명예를 택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이름을 택한 사람이죠. 이름을 택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서 재앙이 뭐냐면은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이 재앙은 돈을 재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돈을 보면은 피하여 숨어서도
어리석은 사람은 가다가 그 공돈을 집으려다가 해를 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3절입니다. 그러면서 4절까지 연결되지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이런 뭐 어떤 사람입니까? 1절에 재물보다 뭘 택한 사람? 이름을 택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라고 보상이 뭐라고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했는데 여러분 돈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하죠. 최근에 제가 저하고 같이 이제 그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저보다 한 두세 살 많은 이제 목사인데 그 위장을 반 잘라내고 그 콩팥 뭐죠? 신장도 잘라내고 또 비장도 잘라내고 그 목회를 열심히 저 뭐 진짜 열심히 한 분인데 그 부분을 보면서 제가 뭘 느끼냐면은 세상에 귀한 것이 진짜 생명이구나. 우리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은 돈이 제일이지만 목회하는 목사들은 교회에 부흥되고 성도들이 많은 것이 진짜 부럽습니다. 이제 그 우리 동기 목사님 그분은 성도들이 이렇게 저렇게 한 200명은 좋게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법 큰 교회지요. 그런데 교회를 더 크게 하려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학교도 하고 했는데 그분이 이제 입원해서 뭐 지금도 그 수술한 지 한 몇 주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이분이 나이가 이제 갓 60이 넘었는데 다시 일어나야 될 텐데 이제 그걸 보면서 돈보다 생명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마 솔로몬이 왜 이걸 썼겠습니까? 왜 이걸 썼겠어요? 자기 역시도 이름보다 돈을 좋아하는 그런 습성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요.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다.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한다. 뭐 그렇게 이야기해요. 조심해야 된다. 이 이야기하면서 6절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아요. 이런 이름을 택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오늘 그 잠언 22장 말씀이 다 같은 분위기에서 계속 그 끝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자기 역시도 인간인지라 이 이름을 택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아십니까? 그 이름. 그 이름이 중요함을 압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그 존재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여러분 굉장히 그 창세기에 이름이 바뀐 한 사람이 있죠. 네. 이름이 야곱인데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꿨습니다. 그는 어느 날 밤에 기도하다가 자신이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복을 주십시오. 그랬는데 여러분 야곱이 기도하면서 받은 복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복이라니까 무슨 뭐 물질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야곱이 받은 복은 이름을 받은 그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뭐라고 했냐면 네가 야곱이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스라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라는 그 히브리어 글자 참 재밌습니다. 야곱 할 때 이 야곱 해가지고 요도 가장 작은 글자가 먼저 나오는데
바뀐 이름 이스라엘도 요드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알파벳 그 히브리 알파벳 22자 중에 가장 작은 자가 요드인데 이스라엘도 가장 작지만 이 참 중요한 그런 이름을 그래서 야곱은 그 이름을 선물로 받았던 거죠. 예. 그래서 그럴까요? 모세도 이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모세는 이름이 뭐냐면은 그 물에서 건짐을 받아 그 이름이 모세의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평생 모세는 나는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다른 좋은 말로 하면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모세가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했는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 당시까지는 이제 신의 이름을 아직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종교가 이렇게 대중화되지 않고 그냥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만 알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분이니까 전능하신 분이다 이런 걸로 알았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라는 이름을 그걸로 알았는데 모세가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이름을 당장에 가르쳐 주시진 않고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나야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야 여호와라고 가르쳐 주는데 사실은 여러분 그 이름이 여호와인지 야외인지 저호반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그 자음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세 이후로 그 아무도 읽지를 않았어요. 왜 읽지를 않았냐면 돌판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마라 부르지 마라 했기 때문에 잘못 불러가지고 큰일 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여호와라는 그 이름에 몸을 안 씁니다. 몸을 안 쓰니까 부를 수가 발음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충 그냥 그 사람들이 아도나이 주님 또 혹은 하셈 그 이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물보다 이름을 택하라 그랬는데 모세는 분명히 솔로몬 알았던 거예요. 그 이름을 택한다라는 게 뭐냐?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경영학수로 보니까 이 구원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을 이제 빼버리면서 마치 이 지혜서만 이거는 지혜반 지혜로 이렇게 노하우의 책으로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잠언을 통해서 솔로몬은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절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했는데 여러분 그 이름을 택하면은 이 돈만 택하면 돈만 얻는데 이름을 택하면 뭐가 있다고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있다고 여기서 4절에 잠언 22장 4절에 나오는 생명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 2장 9절에 나오는 생명나무라는 카이라는 그 히브리어 글자와 똑같은 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택하면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어린 아이에게 가르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은 아주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뭐 부자가 지혜가 많고 돈도 많고 하니까 교만할 수 있죠. 아마 솔로몬도 그걸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하나님의 이름을 택할까 아니면 부자가 될까 이 고민을 늘 했던 것 같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가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굉장히 거룩해 보입니까? 돈 욕심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돈 욕심이 아마 여러분보다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기술이 좋잖아요. 돈 욕심을 숨겨놨을 뿐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 죽어봐야 안다는데 저 역시도 죽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저뿐만 아닙니다. 바울도 내가 죄인의 죄인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솔로몬도요 이 이름을 널 택한 사람이 아니에요. 솔로몬도 금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금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이 예루살렘에 금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은은 돌 보듯이 봤다는 거예요. 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얼마나 금을 좋아했는지.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솔로몬이 금을 편력하는 것을 보면서 역사에 기록하기로 뭐라 했냐면 솔로몬이 거두어 드린 금이 666달란트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6은 안 좋은 숫자입니다. 그렇죠? 안식하지 못한 숫자예요. 그래서 666이 나중에 어디 나옵니까? 계시록에 666이 나오는데 이거는 사탄의 수라고 나오는데 나중에 좀 이따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지혜가 많건 지혜가 없건 솔로몬처럼 방황하는 사람입니다. 방황하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이 이 글을,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다가 하다고 썼고 또 아가스를 아주 에로틱하게 썼기 때문에 솔로몬에 대해서 상당히 그 이 평가절하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솔로몬이야말로 구원에 대한 열망과 그것이 아버지 다윗 못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주한이가 아까 기도할 때 믿는 것까지 행하는 것까지 하나가 되게 달라 기도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못하더라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면은 내가 엉뚱하게 행동하면서도 여기 아이에게, 어릴 때 아이에게 뭘 가르치려 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려 했는데 어느 아버지가 완벽해서 아이에게 행할 길을 가르치시겠습니까? 솔로몬 역시도 완벽하지 않은 66달란트의 금을, 666달란트의 금을 좋아하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솔로몬은 그 자기도 그 중압감 그걸 견디지 못했을까요? 그래서 그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제사를 드렸냐니까 천마리의 재물을 드렸다 해서, 그래서 우리는 일천번제라 하는데 일천마리의 재물을 드린 거예요. 예배를 천일을 드렸다, 천번을 드렸다 이 말이 아니라. 그래서 그 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여러분 내 죄가 없어지고 나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 기도가 상달됐는데 내가 네한테 뭘 줄까? 이러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지혜를 주어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오늘 요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네가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뭐 여기 지혜는 뭔지 아십니까? 오늘 똑같습니다. 이름을 구했기 때문에 뭘 준다고? 부와 기와 명예와 권력 모든 거 다 준다 했는데, 오늘 뭐였습니까? 사절에 보니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했는데 여기서 영광이 아마 권력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생명까지 다 준다. 솔로몬이 여러분 자기의 그 죄인됨을 알고 제사드려서 그것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이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뭘 지었다고요?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그가 성전을 짓기 전에 자기 궁궐부터 먼저 지었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성전부터 먼저 지었으면 참 좋겠는데 자기 집부터 먼저 지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만 섬겼으면 참 좋겠는데 이 여자들이 너무 솔로몬을 따라가지고 그 이방 여자들을 많이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죄 가운데서도
자기가 그 믿었던 하나님, 자기에게 기도 응답을 줬던 그분을 잊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그 고민하고 그 두려워하는 죄인이었고,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기도를, 저희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뭐라고 기도했냐 하면은, 하나님, 내가 이 성전에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겠습니까? 이 성전이 앞으로 우리 백성들이 죄를 짓거나 쫓겨나거나, 이 뭐 앞에 그 말은 없습니다만 나처럼 이렇게 타락을 하며 해서 했는데도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그 기도를 나중에 솔로몬이 그 바랬던 그 이름께서 와서,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왜 너희들이 장사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하면서 돈 바꾸는 자들과 그 재물 파는 사람들을 가죽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다 쫓아냈던 그 사건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 되는 것보다 그 이름을 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이름을, 그 이름을 빛내라가 아니잖아요. 그 이름을 택해라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 이름대로 살아라, 이것도 아니에요. 이름을 택해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세례받는 사람은 어떻게 세례받습니까? 자기가 했던 행동이 어려워서 세례받는 게 아니잖아요. 세례받을 때 어떻게 세례받습니까? 자기의 죄를 고백했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 바랬던 그 이름, 모세가 그 들었던 그 이름, 야곱에게 이름을 주었던 그 이름을 선지자들도 계속 그 이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보면은 여호와 삼마라고 나오죠. 여호와 삼마. 이게 뭐냐면은, 이제 에스겔서 잠시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스겔서 40장인가요? 네, 40장 30절인가요? 예. 사람 보면은, 이게 이제 그 30절에 그 성의 출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하면서 35절에는 쭉 하면서 성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 하나님이 계신 성을 에스겔이 이야기를 했는데, 35절에는 뭐라냐,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실제로 그 번역에는 뭐냐면 야훼 삼마 이렇게 된 거예요. 삼마라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 이름이 셈이에요. 셈인데 삼마라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 동사로 표현하는 여호와의 이름이다. 그 성은 여호와의 이름이다. 이렇게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여호와 삼마이라면은 여호와의 이름이다. 여호와 이름이 거기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사랑받던 제자 요한은 복음서를 쓰고, 자기가 죽기 직전에 밤모습에서 계시록을 썼는데, 그 계시록의 맨 마지막 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아까 교독을 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계시록이에요.
물론 예수님께서도 이름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라면서 여러분 이름 찾아보면요 좋은 것들 많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그 이름이 어떻게 되냐? 그 이름이 여호와 삼마라였죠. 여러분 그 성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인데 그 성 자체가 여호와라라는 거예요. 그 성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니까 자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14절에 보겠습니다.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1장 14절에 보면요. 그 성의 성곽에는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열두 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교회가 이 사도의 그 이름으로 세워졌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22장에 가갔어요. 22장 4절에 보면은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 이름도 어디에 있다고요? 이마에 있다. 잘 보이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독한 솔로몬, 명예와 금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던 그 솔로몬이 그 고백했던 어린 아이에게 어리서부터 가르치라 했던 그 가르침을 잘 지키면 여러분 우리의 이마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마에 그 이름이 있다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보겠습니까? 내가 금을 좋아하고 666을 한때는 좋아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면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1절에 뭐라 했어요? 은이나 금보다 뭘 택하라고요? 선물을 택하라. 은총을 택하라. 그 은총이 뭐야?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여러분 받았습니다. 여기에 오셨다는 것은 이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다 없어집니다. 우리의 이름은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마치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는데 그 이름이 어디에 있다고요? 이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이름으로 그 성에서 만날 그날을 기약합시다.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똑똑해서가 아니라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마지막 찬송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제 그 찬송을 좋아하는데 제가 그 찬송을 왜 좋아하느냐 하면은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도일이 이 가사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해도 나를 영접해 주시는 그분이 있다. 여러분 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어릴 때 보면은 제가 그냥 밖에서 놀다가 그냥 뻘꾸디기로 그냥 흙꾸디기로 집에 돌아가면은 그 옷을 다 벗어놓을 수 있는 그 집이 있다. 내 옷을 세탁해 주는 그 엄마가 있다. 부모님이 있다. 집이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그 이름 여호와 삼마가 그 이름 하셈이 여러분의 이마에 있는 줄 믿고 그 이마의 이름이 기억하며 남은 삶을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